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디 궁금하세요? 네. 저기 상암동. 예. 1호 구북반지에 DMC 오피스텔이요. DMC 오피스텔이요. 여기가 푸르조시티. 아, 푸르조시티. 예예예. 예.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이게 2년 전에 18년도에 입주를 했는데요. 임대를 예. 했어요. 예예. 예. 안 올라가요. 임대 수익도 턱없이 모질라고. 임대 수익도 그전에는 100만 원이니 뭐니 그래갖고 분양을 받았는데. 네. 아니, 60만 원. 어머, 간신히 받네요. 100에서 60이요? 그래서 실망이 커요. 매도를 해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그러면 좀 같이 살펴드릴게요. 네. 어머니,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지금 월세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일반 사업자로. 일반 사업자 월세 주고 계시고 오피스텔이에요, 그럼 이거? 네. 오피스텔이고? 네. 지금 현재 이거 원룸이에요, 투룸이에요? 원룸. 원룸. 예, 예. 자, 원룸 이거 그때 언제 분양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니 15년 뒤에 분양받아갖고 18년도에 입주했죠. 2015년도에? 네. 자, 월세가 100만 원을 예상을 하셨다니까. 그때 조금 이거를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 어머니 고민신 게 가격도 안 오르고 월세도 안 올라서 지금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 결론을 내드릴게요. 네. 매도는 하셔야 돼요. 매도. 예. 예. 그리고 월세 100만 원은 원룸으로 월세 100만 원을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도 어려워요, 이거는. 예. 예. 근데 100만 원을 생각하셨다는 것 자체는 조금 임대 시세를 잘못 파악을 하신 거예요. 네. 보통 원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60. 많이 나오면 70. 이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월세는. 네. 네. 근데 100만 원은 너무 많이 생각을 하셨고 시세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분양 사무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만 이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믿으신 것 네, 같아요. 네, 듣고 그냥 했어요. 예,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고민하시는 게 가격도 안 올라, 월세도 안 올라 이게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 어찌 됐든 간에 월세 6, 70은 나올 텐데 여기. 네. 예, 그렇잖아요. 네. 분양 가격 얼마였어요, 그때? 그때요. 부가세 포함해 갖고 2억 한 5천. 2억 5천이요. 부가세 포함해서? 네. 2015년도면 되게 비싸게 받으셨는데? 네, 비싸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비싸게 받으셨는데? 그러게. 보통 어떻게... 강남 지역의 원룸이 지금 2억 5천 정도 가요. 그러게. 근데 2015년도에 이렇게 받았다면은 조금 너무 비싸게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이거는 그냥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매도하세요, 그냥. 그럼 일반 사업자 매도하면 부가세만 환급? 네, 부가세는 그냥 환급, 다시 환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 환급하시면 되고 뭐 이거 가격이 아마 거의 안 올랐을 것 같아요. 안 올랐어요. 예, 내렸어요. 분양가보다. 아, 예. 양도소득세 낼 것도 없고 예. 그냥 월세 수익 목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비싸게 분양을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과감하게 매도하세요, 이거 그냥. 네. 매도하시고 네, 예, 매도하시고 월세 수익을 원하시면은 최소한 임대 가격은 알아보시고 정확한 시세 파악은 하시고서 이렇게 매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네. 그리고 다른 건 매수하시기 전에 꼭 전화 주시고요. 상담 받으십시오. 네. 네. 네.